9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또한 차례 지연돼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당초 설계에 없던 내부 점포 370개 설치 공사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교통 혼잡으로 열악한 9월 농산물 도매시장. 총사업비 3,060억을 들여 남천동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채소동과 과일동, 물류동 등 지하 2층에서 지상 2에서 4층 건물 7개 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초 지난 9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작물 철거가 늦어지고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준공 시기를 연말로 미뤘지만 또한 차례 늦어질 전망입니다. 내부 점포 추가 설치 때문입니다. 결국 개장은 해를 넘겨 내년 2월 말에야 가능하게 됐습니다. 설계할 때는 그 중도매 이상의 요구를 안 했다가 5월달 계속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37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데다 예산도 2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지만 상임위 보고조차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급격하게 점포가 늘어나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최소한들이 우리 위원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못했고요.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 업무와 영유아 보육에 장시간 수고하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집행실적에서 2018년에 처우 개선비의 집행 잔액이 48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하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기 행감에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느슨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